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할머니 이규원입니다. 오늘은 동물 인사를 해볼까요? 먼저 병아리. 예. 병아리가 인사해 삐약삐약삐약. 강아지가 인사해 멍멍멍. 염소가 인사해 음메음메음메. 예쁜 나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말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나 하면 할머니.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 사시오. 두부 사시오.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제주를 넘는다고 잘잘잘. 네, 오늘 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동화는 다람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박목월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어린이를 위한 다람쥐 동시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다람 다람 다람쥐 해보세요. 시작. 다람 다람 다람쥐. 알밤 줍는 다람쥐. 보름 보름 달밤에 알밤 줍는 다람쥐.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도 줍고. 알밤인가 하고 예, 조약돌도 줍고. 자, 해피 할머니가 이렇게 예, 동화 소품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다람 다람 다람쥐. 따라서 하세요. 시작. 다람 다람 다람쥐. 알밤 줍는 다람쥐. 보름 보름 달밤에 알밤 줍는 다람쥐.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도 줍고. 알밤인가 하고 조약돌도 줍고. 네, 예, 아주 유명한 동시니까 여러분들 가을에는 한 번쯤 네, 이렇게 다람쥐 동시를 예, 예쁘게 한번 낭송해 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다람쥐와 사랑해 라는 동화예요. 이것도 해피 할머니가 썼어요. 여러분들 방콕하면서 여러 가지 동화책도 읽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 많이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라를 펴면은 이렇게 예쁘고 재밌는 동화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다람쥐와 사랑해. 그런데 이 책이 조금 책이 작아서 제가 네, 자, 복사를 크게 했어요. 자, 그림 보면서 동화 들어보세요. 네. 다람쥐야, 사랑해. 이규원. 햇볕이 따사로운 뒷동산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기 다람쥐 셋 모두 다섯 식구예요. 이른 봄 아기 다람쥐가 태어났을 때 모든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죠. 자, 우리 아기 다람쥐 등 좀 보세요. 줄무늬가 또렷하고 아주 잘생겼죠? 하하, 모두 날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다람쥐는 머리를 긁으며 으쓱했어요. 아기 다람쥐들은 씩씩하게 잘 자랐지요.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말했어요. 잘 먹고 햇볕을 자주 쏘이면 몸의 털이 갈색으로 빛나게 된단다. 특히 검은 줄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짙어지고 흰 줄은 달빛을 많이 받아야 빛이 난단다. 우리처럼 몸에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 왕이신 호랑이 외에 또 누가 있더냐?
이는 동물 중에 가장 귀하다는 표시니라. 그럼 우린 아주 귀한 몸이네요. 귀하신 몸이야, 그지? 아기들은 예, 꼬리를 흔들며 엉덩이를 흔들어 댔어요. 엄마 다람쥐가 빨간 나뭇잎 속에서 나무 열매를 따주며 말했어요. 저길 보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알록달록 나뭇잎들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죠. 지금이 가을이란다. 가을이 지나면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 우린 지금부터 열심히 먹이를 모아야 해. 알겠어요. 우리가 알밤과 도토리를 많이 주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도토리와 알밤은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먹이를 주러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걱정이 돼.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날쌔기 때문에 가끔 우리 형제들을 잡아가지. 엄마,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그만 틀에 놓고 재주 넘는 걸 구경하는데 답답하고 슬퍼서 끝내 죽고 만단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린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달님이 환하게 웃던 날 아기 다람쥐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알밤 주워 오겠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밤나무골로 내려갔죠. 와, 저기 저 가시 속에 노란 알밤이다. 와, 여기도. 달님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살짝 감추었을 때 솔방울도 줍고 그리고 조약돌도 주워서 바구니에 넣었죠.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아기 다람쥐들은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배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알밤 주워왔어요. 아우, 귀여운 우리 아기들. 엄마 다람쥐는 바구니 알밤을 모두 쏟아놓고 먹이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지요. 아니, 웬 조약돌이 이렇게 많지? 어? 솔방울도 많이 있네. 아빠 엄마 다람쥐는 웃으며 알밤만 골랐어요. 내일은 알밤만 주울게요. 다음 날, 예, 둥근 딸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아기 다람쥐들은 팔짝팔짝 뛰어 밤나무골로 내려갔어요. 오늘은 알밤만 줍자. 그래. 아기 다람쥐들이 알밤을 줍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야, 저기 다람쥐다. 알밤 줍고 있다. 아기 다람쥐들은 깜짝 놀라 나무 위로 쭈르르 올라가 몸을 숨겼지요. 색동 옷을 입은 아이들은 달빛 아래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어요. 아이들은 나무 위를 쳐다보며 외쳤지요. 다람쥐, 알밤 줍는 다람쥐. 보름보름 달밤에 알밤 줍는 다람쥐. 알밤인가 하고 조약돌도 줍고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도 줍고. 우와, 사람들은 머리가 좋네. 어떻게 우리가 조약돌, 솔방울 준 걸 알았지? 그때 저쪽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얘들아, 우리 강강술래 하자.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돌기 시작했어요. 하늘에는 달도 밝다, 강강술래. 밤나무 꿀꼴 밤도 많다, 강강술래. 다람쥐도 강강술래.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강강수월래. 아이들은 빙글빙글 돌았죠. 어느새 아기 다람쥐들도 나무를 타고 내려와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숲에선 가을벌레들이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하늘에선 달님이 환히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재밌었나요? 네, 여러분. 네, 우리 혹시 알밤이나 도토리 산에 가서 보면 다 죽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람쥐들의 겨울 먹이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재미있는 동화 준비하겠습니다. 안녕.